그건 넘을 수 없어. 이제 다시 보기를 나눴으니 박근혜 씨 지금 30년 구형 됐을걸요? 그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 뭐시냐? 최순실은 조금 더그좀덜 구형된 25년인가 구형됐는데 20년 때렸죠, 검찰이. 아니, 검찰이 그렇게 구형했는데 그 이제 법원에서 20년 때렸죠, 최순실은. 나 멜론 닫으라고 했는데 왜안 닫히니? 자, 멜론 닫혔고. 박근혜 씨는 내가 보기에 20년보다 더 나올 거예요. 최순실이 20년 나왔으면요, 박근혜 씨는 더 나와요. 안희정 씨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을 것 같고. 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나쁘면 5년 이하, 좋으면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그 도지사였던 그 아, 불편하다고? 근데 아직 최종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 사람들을 시민으로서 누구씨 누구씨 그렇게 부른 거예요. 시민대우 한 거예요. 시티즌. 직급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티즌으로 대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일반 평범한 시민을 부르는 데는 존칭이 누구누구씨예요. 아니요, 박근혜 씨는 아직 최종 선고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일단 박근혜 씨는 그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내가 안 붙이고 있잖아요. 예우 박탈됐으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이면 제가 누구 전 대통령 그렇게 그 말할 텐데, 예우가 박탈된 사람은 누구누구 씨로 부르죠. 자, 좀 이것 좀좀 섞어가면서. 자, 모드 일반. 현재 제가 여기까지 해금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카이로를 해금은 못했어요. 이스탄불. 자, 잠금을 해제하려면 카이로에서 500점을 얻으세요. 이거를 500점을 넘어야지 해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00점이 넘어야 해금할 수 있어요. 자, 500점을 넘어야 해금할 수 있고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좀 어려워, 근데. 여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사람 늘어나는 속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2배속은 하진 않겠어요. 너무 그 증가폭이 빨라서. 여기서는 네. 사람들이 너무 그 빨리빨리 그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카이로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2배속을 하진 않겠어요. 그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요, 사실 경제적, 문화적 등등 가장 선진국은 이집트예요. 가장 선진국은 원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북아프리카라고,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그 다음 선진국이고, 그리고 그나마 그 다음이 남아공이에요. 남미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타국이지 않나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이어줄게요. 아, 칠레가 물가가 비싸요? 칠레는 남북으로 큰 나라죠? 남북으로 그 길게 돼 있는 나라죠? 그리고 사실 이집트는요, 이제 카이로가 지금 수도라서 그렇지, 이집트에서 원래 가장 크게 발전했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예요. 대도서관이 있었죠? 열차. 노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노선 하나 놔볼게요. 아니다, 이걸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바꾸고요. 지금 여기 하나가 이렇게 더 생기네요. 이렇다니까, 이게. 중간에 막 이렇게 생겨요. 지금 제가 그 우유에 그 커피를 넣고 지금 젓는 중이라서 제가 지금 속도를 안 올리고 있는 거지. 그리스는,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이제 좀 속도 좀 올려볼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금방금방 왔다갔다 해. 금방금방 왔다갔다 하고, 와, 이 멀리 생긴 거 봐라. 야, 니가 가. 여기가 나일강이죠? 와, 저렇게 바뀐 거 봐. 터널. 아직은 열차 하나가 더 필요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이렇게 할까? 잠깐! 왜 이렇게 멀리 생겨? 무슨 꿍꿍이지? 뭘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가기도 참 그렇고, 이거를 이렇게 가기도 참 뭐 그렇고. 아니, 여기 왜 살아? 그러니까 한 이쯤에 생겨야지 왜 이쪽이 먼저 생기는 거야? 참네. 일단 가. 그래, 이렇게 금방에 좀 생겨봐.
그러면 좀 만들기가 이뻐지거든요. 이게 일반 모드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극한 모드면 더 힘들어요. 야, 일로 내려가. 하여간 이렇게 좀 이어볼게요. 그래, 이거 이렇게 있고. 열차 노선 하고요. 이거 이렇게 가고 열차를 하나 더 놔야겠죠? 한 이쯤 방향으로 하나 더 놓을게요. 잠깐! 야. 일단 임시로 하나 더 놔. 여기만 지금 열차가 3대가 들어가 있어. 다른 쪽은 어쩌라고. 얘한 노선에 열차 4대까지만 놓을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열차 언제 추가되니? 잠깐만, 이제 좀 괜찮지? 야, 이거 일로 바꿔. 잠깐,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이걸로 갈게요. 야,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차가 어디가 있어? 오, 열차. 열차 노선? 야, 빨리, 빨리 수혈해. 와, 겨우 태웠다. 500점만 넘기면 돼. 와, 겁나. 413명? 이게 어렵다니까? 근데 이집트가요, 원래 네이션스컵에서는 단골로 잘해요. 근데 이집트가 원래 네이션스컵에서는 잘하는데요, 월드컵하고는 좀 인연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아프리카 내에서는 원래 이집트가 원래 강국이에요. 스포츠 쪽도. 아무래도 이집트가 아프리카 쪽에서 계속 제일 문명이 발달한 나라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2010년대 피파랭킹 9위 찍은 적 있어요, 이집트. 아니야, 여기 말고. 모로코, 맞아요.
모로코도 그 북아프리카죠? 아, 이것도 불안하게 왜 이래. 야, 일로 가. 열차. 객차. 객차 하나 넣어주고요. 노선 모양이 약... 그쵸, 패럴림픽 18일까지죠. 이렇게 가줄게요. 뭔가 모양이 좀 안 이쁘긴 한데. 모양이 좀 뭔가 안 이쁜데. 이거 동서노선으로 가야 되나? 노선이 여기는 6개만 맡을 수 있네요. 열차 노선. 잠깐만요. 이거 노선을요 좀 단순하게 좀 만들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죽음해 줘요. 글쎄. 이거 한 일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기니까 여기 열차를 하나 더 놔줘. 그 여기 인원 증가수가 너무 빨라. 인원 증가수가 너무 빨라서 힘들어. 빨리 태워. 열차 빨리 하나 좀 더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하나 좀 더 태워. 여기가 생기네요. 열차 터널. 그리고 열차 여기 하나 더 넣어줘. 와,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싫어하니? 모양 좀 이쁘게 해봐. 저기는 나중에 노선 추가하면 뭐 하나 바꿀 거야. 거봐, 요 끝으로 가는 거 봐요. 이거 500을 넘기가 힘들어. 이제 노선 당분간 더 늘리면 안 될 것 같아. 이쪽에 그 열차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는데 이쪽이?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태워! 빨리 태워! 그래!
오, 열차. 긴급 투입. 잠깐. 긴급 투입 여기에 왜 안 돼? 이 긴급 투입이 왜 안 되냐고. 아, 긴급 투입을 못해. 아, 지플렉스? 와, 시작부터. 시작부터 저기, 여기서 시작하는 거 봐라. 아, 신 좀 멀어요? 아니, 제가 뭐, 가끔 지플렉스에서 제가 모바일 방송 켜니까. 저 가끔 모바일 방송 켜죠.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 좀 어려워진다니까. 여기 카이로가 휘경동 그쵸. 경희대 원래 거기가 휘경시장이었는데 그 거기가 이제 회기역 때문에 회기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리하고요. 너무 이게 한쪽이 노선이 너무 길어지는데? 또 이게 불안한데? 열차 터널이 없어 지금. 그치 노선 확대. 휘경동 떡볶이 맛이 별로 없어요? 아, 그 비트온 그 포인트요. 그 비트온은 로그인 안 될걸요? 비트온은 내가 알기로 로그인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 카드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비트온에서는. 잠깐. 너무. 선형이 안 좋아져.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 영등포 아 비톤 카드 리더기 없어? 혹시 그 카드 그거 아니에요? 그 뭐냐 신용카드로 그 코인 긁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오락실도 있어요. 그 카드로 체크할 수 있는 그 코인 체크하는 오락실. 아, 펌프 카드. 자, 노선이 이것도 커지면 이게 또 불안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500명까지만 넘길게요. 열차가 하나가 더 없는데 지금. 빨리 여기서 열차 하나 생겨야 돼. 열차 노선인데요.
일로 좀 바꿀게요. 여기로. 아, 크로스 타임. 저 아직 연례도 안 해봤어요. 아, 이거 노선 너무 길어진다. 잠깐. 하나, 둘, 셋, 넷. 자. 아직까지는 이걸로 괜찮죠. 아직까지는 괜찮아. 빨리 열차가 하나 추가돼야 돼. 여기가 이제 위기예요. 300을 넘었어. 나이는 체력 저하뿐만은 아니죠. 그쵸. 아, 괜찮지, 아직은. 야,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그래. 열차. 객차. 여기 있다가 열차 하나 놔주고요. 그리고, 야, 객차, 일로 가. 아, 송민강씨? 아, 그분도 실력은 건재하지만 이제 좀 많이 힘들죠. 와, 이거 노선 모양 이런 걸 싫어하니? 아마 그분도 직장인일걸요? 오, 도전 과제. 와, 500 넘었어요. 한번 이을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이거 좀 줄여. 이거를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일로 바꿀게요. 와,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500 넘었다. 자, 500은 넘었고요. 열차 터널. 좀 더 오래 가시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아,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담 좀 줄이자. 노란색 니가 가. 아, 이제 근데 끝나겠다. 여기까지 갈 시간이 안 돼. 폼은 말 자, 끝났다. 드디어 카이로를 드디어 깼네요. 자, 메뉴
해금 이스탄불하고 보스포루스 해협의 다리를 노래요. 대박. 이 보스포루스 해협 그 서쪽하고 동쪽 그거잖아요. 이스탄불하고 터키 본토잖아요. 그게 대박이고. 상해 지하철 노선을 가장 끝까지 이어가세요. 오클랜드 해금 됐어. 뭄바이 인도죠. 상하이에서 500점 얻으세요. 자, 이스탄불 한번 그럼 가볼게요. 와, 드디어 해금 됐다. 형제국 터키. 자,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다리를 논다. 무슨 뭐 서해대교야? 인천대교? 그 서해안고속도로에 서해대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해고속도로예요. 그건 온대요. 동해고속도로는 영일만 대교로 나요. 동해고속도로는 영일만 대교로 나가지고 포항에다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